서동구의 매직 타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당락일 때문인지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신중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정치 용어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시장은 이미 이 중국 쪽과 관련된 쪽에 매기들이 지금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쪽의 대표적인 기술 성장주 테슬라의 급락에 따라서 이쪽들은 아무래도 좀 등한시하는 조정폭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신중반미라는 것은요. 마치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모습입니다만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기 전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 관련한 그런 성장세 속에서 상당히 관련주들 뭐 산업재라든가 소재라든가 그런 쪽들이 주도했던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도 그런 산업재 소재 쪽들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 또는 소비재 쪽들 이쪽들이 매기들이 계속해서 집중되는 이러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중국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이러한 것들은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또 우리 원달러 환율도 강세 흐름으로 안정을 찾아주는 이러한 모습들. 당분간 신중의 이런 관련주들, 중국 소비주, 뭐 K-콘텐츠를 비롯해서 여행이라든가 화장품, 카지노 이런 쪽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조금 더 수익률을 개면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키워드는 친중반미. 이거는 뭐 정치나 역사적 이런 관점이 아니라 최근에 시장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신 키워드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공략주를 좀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지난 12월 20일이었죠. 그때 분석을 해 주신 코스맥스가 단기간에 목표가에 도달을 했네요. 리뷰부터 좀 해 주시죠. 네, 코스맥스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요. 물론 중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를 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중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차피 1월 정도에는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직 기법을 통해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또 화장품 관련주들을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지난주 금요일에는 연후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가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국내 600여 곳의 OEM, ODM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제품을 우리가 공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면 이쪽도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바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PR 밴드 지금 10배에 있다라는 것도 저평가 국면을 이제 막 탈출하고 있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의 성장세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결국 뭐 한 일주일 정도 돼서 10% 넘는 이런 단기 수익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당연히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만 5천원으로 높여드리겠고요. 당연히 이제 손절가라기보다는 이탈가는 제시해드렸던 6만 7천원을 여러분께 다시 이탈가로서 제시해드릴 테니까 여유있게 대응하실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단기간에 이익 실현도 하시면서 내가 매수한 가격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다음 목표가 8만 5천 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도 현재 구간에서는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공략주였던 코스맥스 리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를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가 6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도 좀 알아볼까요? 네, 공교롭게도 화장품과 관련된 미용 의료기기 쪽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하이로닉을 그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내에서도 또 시장 점유율이 대단히 높은 이 원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스펙보다 지난 6월 달에 상장이 된 종목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 원택의 경우에도 미용 의료기기 기업으로서 3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8%나 급증을 하는 이러한 166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바로 미국으로부터의 이 미용 의료기기 FDA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부터 미국 시장을 진출하면서
고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난 우리 중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FTA 승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100만 주가 넘는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무려 200만 주가 넘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원택의 경우에 1차적인 급반등세를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횡보 조정 박스를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재상승을 한번 보여주려는 이런 구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고를 보내드릴 때만 해도 4,500원, 600원대에 있었는데요. 지금 뭐 4,7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요. 조금만 한 템포 늦췄다가 4,600원 초반 자리나 그 이하 자리가 매수의 타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면서 무리한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면서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고 현재 구간들의 모습들만을 놓고 봤을 때는요 3,900원을 여러분들께 이탈가로 제시해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가 5,350원이었는데요 5,7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재차 또 여러분들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시장의 모습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은 친중 반미라는 거, 친중국과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섹터라든가 업종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수익 느낌에서 유리하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은 또 노란톡을 들어오시면요 11시에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특별 방송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연말 연초장을 대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 중 미용 의료기기업체 원택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